저희는 매일 훈련을 하는데도 왜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왜 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확한 좀 팩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훈TV의 영훈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스쿼시 연습도 하고 레슨도 받으시죠? 근데 놓치고 있으신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열심히 연습도 하고 레슨도 열심히 봤는데 왜 실력이 안 느는지에 대해서 의문이신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연습을 열심히 하면은 연습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겠죠? 레슨을 주기적으로 열심히 받으면은 레슨을 안 받는 사람보단 낫겠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왜 실력이 많이 안 늘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수들도 본인의 기량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매일같이 훈련을 합니다. 저희는 매일 훈련을 하는데도 왜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까요? 우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본기가 다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고 피지컬적인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이상으로 점점 더 올리는 게더 어려워집니다. 공을 맞추지도 못하는 초보자분들이 공을 이제 세게 맞추고 정확하게 맞추는 데까지 하는 과정은 금방 올라와요. 네, 열심히 배우시면은 금방 올라와요. 하지만 이제 거기서 그 다음부터 좀더 샷에 대한 디테일을 살리고, 샷 셀렉을 더 다양하게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옵션을 만드는 거에서 대한 레벨 향상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PSA 뭐 1위 하는 선수들 보면은 그 경지까지 올라가는 게 정말 큰 격차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확한, 좀 팩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뭐 제가 항상 영훈팁에서도 연습만이 살 길이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연습이 올바른 방향으로 연습을 하고 있느냐예요. 두 명의 A와 B 선수가 있는데 두명다 똑같은 포핸드 드라이브 샷을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A는 10번을 연습했고 B 선수는 100번을 연습했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낮은 레벨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볼을 칠줄 아는 레벨 경지에 올라오면은 두 선수 다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10번을 연습하나 100번을 연습하나. 하지만 10번을 연습한 선수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올바른 방법을 알고 연습을 하느냐?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100번을 연습하느냐? 거기서 차이는 굉장히 커집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100번을 연습하면 더 좋은 거겠죠? 그만큼 연습의 양도 중요하지만 연습의 양 이전에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포핸드 샷을 연습을 하는데 잘못된 자세로 100번을 연습해봤자 100번의 연습 효능이 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연습해야 되는지 알고 팔꿈치 나오면서 손목 나와서 임팩트 맞는 이 느낌을 알아요. 이 맞는 느낌을 찾아가면서 연습하면은 100번을 잘못된 방법으로 연습한 사람보다 10번을 연습한 사람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야지 실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연습을 하게 되면은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시로는 포핸드로 들었지만 스쿼시에서는 예시로 들게 너무나도 많아요. 스텝적인 부분도 있고요. 내가 그냥 무작정 뛰는 게 아니라 달려가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건지, 어떤 샷 셀렉을 하기 위해서 자세를 잡을 건지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고 목적을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반복 연습을 해줘야지 전체적인 스쿼시 경기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도 보내주고 정확도도 좋아지고 파워도 좋아졌어요. 하지만 경기를 하면은 경기가 전혀 안 풀리고 자꾸 상대방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은 바로 피지컬입니다. 아무리 스쿼시가 기술적으로 괜찮다고 해도 스쿼시는 완전 피지컬이 정말로 중요한 운동이에요. 선수권대회 같은 경우는 11.5판 3승으로 진행이 되는데 남자 경기나 여자 경기나 경기가 길면은 한 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시간 넘게끔 내가 심폐적으로 보완이 되는지, 그리고 나의 근지구력이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프론트 앞쪽에서 런지 동작을 해서 공을 받아내고 다시 T존으로 복귀하는 데까지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피지컬이 코어가 무너지시고 근력이 낮아서 피지컬로 버티지 못하시면은 샷을 치시는 거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7점점 그 랠리가 두 번, 세 번, 열 번, 50번이 넘어가게 되면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샷이 정확하고 샷을 열심히 연습했다고 하더라도 그 게임 속 상황에서는 피지컬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내 샷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잘 치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피지컬적으로 내가 그 공을 달려가서 상황을 만드는 게 첫 번째예요. 어느 정도 피지컬이 돼야지 거기서 샷에 대한 또 이해도도 높아지고 상황도 좀 더 넓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모르는 상태로 연습을 100번 하는 것보다 알고 연습하는 10번이 훨씬 낫다. 두 번째, 피지컬입니다. 피지컬 같은 경우는 기초 체력 운동은 기본으로 해주시되 스쿼시에 필요한 피지컬 운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영혼TV에서도 제가 하는 운동 영상들을 몇 개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을 막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속적으로 일정한 움직임으로 경기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피지컬이 됐을 때, 그때 내가 피지컬이 돼서 체력은 있는데 내가 나가는 발이 틀리고 내가 스윙하는 궤도가 자꾸 잘못된다, 그러면 그때 피지컬이 아닌 첫 번째 말했듯이 올바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해주시면은 이것이 교차가 돼서 교집합이 됐을 때 향상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로 커져요.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깨달음인데요. 운동이란 거는 이론적으로 해도 끝이 없지만 이론으로 해서는 절대 높은 위치로 향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몸으로 직접 부딪혀봐야 되고 안 되는 거 되는 거 반복을 해보면서 내 몸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임팩트 맞는 이 느낌 감각이 깨달음으로 와서 그 느낌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은 연습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슨을 받으실 때 하나 둘 스윙보다는 제일 베스트는 1대1로 올바른 방법으로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코치가 올바른 방법으로 한 명의 선수를 계속해서 봐주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지적해주고 계속해서 봐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샷 하나를 쳤을 때 미스가 났어요. 그러면 바로 지적을 해줘서 바로 그 잘못된 스윙을 하지 않게끔, 잘못된 샷을 치지 않게끔, 잘못된 위치 선정을 하지 않게끔 계속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꿔나가는 상태로 계속 피드백을 해줘야지 향상이 됩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하세요, 스윙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고 코치가 없이 혼자 가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변질이 돼요. 변질이 되게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10번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100번을 연습하는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변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1대1로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고 계속해서 코칭을 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나보다 상급자인 사람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은 좀 더 되겠죠. 좀 귀찮고 말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스쿼시 선수들 보면은 열정 있는 친구들은 계속 와서 질문을 합니다. 원래 코치를 귀찮게 해야 된다는 말도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었는데 계속해서 질문하고 본인을 계속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구하고 질문하고 마지막으로는 깨달아야 돼요. 제가 알려준 포인트들 잘 기억하셨다가 연습도 열심히 하시고 레슨도 열심히 받으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